최태규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셨을까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뭐 건설 시멘트 좋아하죠. 그래서 오늘 까뮤 ENC 갖고 나왔습니다. 이 까뮤 ENC. 일단 까뮤 ENC 같은 경우는 안철수 테마에 엮여 있어요. 네.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뭐 안철수 인맥 이런 종목 건드리면은 절대 안 되고요. 까뮤 ENC는 그래도 건설주잖아요. 네. 네, 건설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인프라 관련돼서 시멘트, 건설, 뭐 기계 장비, 건축 자재 뭐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. 오늘 또 건설주들 아주 시원하게도 올라갔는데, 그렇죠. 자, 우리 까뮤 ENC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의미 있게 또 올라갔어요. 잘 보시면은 얘가 오늘 장중에 오히려 20%까지 갔다가 이제 11% 만들었는데, 예. 그럼 이런 종목은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고, 그러면 또 뭔가 사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종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거 잘 차트 보면서 네.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장대 양봉 팡 때려버렸죠. 그럼 3거래일 안에 움직임이 나타나면 이게 올라간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얘가 또 3거래일 안에 움직이면 이 구름대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3거래일 치고 못 가. 그러면 오히려 없는 분들은 이러한 가격대, 이틀 동안 조정줬던 이러한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거예요. 여기가 얼마냐면 한 2,700원 밑에? 예. 그러한 가격대에서는 사도 됩니다. 네. 여기서 샀는데 또 깨져요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밑에서 한 번 더 사면 돼요. 이런 20일 이평선 자리.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지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두 번 사는 거고 네. 지금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 주도 섹터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.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고 나 다른 건설주 갖고 있는데 관심 갖지 마세요. 뭐 이것저것 가져갈 필요 없이 건설주든 뭐든 하여간 인프라 관련된 종목 한두 개 갖고 있으면 굳이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안철수라는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오늘 제 특징주 첫 번째로 까뮤 ENC 봐드렸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또 소위 안철수 관련주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, 자, 이 종목 게다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죠.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서 이 건설주들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간단히 또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.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. 자, 첫 번째 특징주.